반말로 한 번. 미팅 아이인데 어쩌고저쩌고 보스 컬러. 친해지는 느낌? 아닌 거 아니야. 처음으로 제가 친구한테 얘기한다 생각하고. 아니, 많은 유튜버 분들이 다른 영상을 봐도 반말로 하는, 그러니까 내가 봐도 반말로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. 친근감이 있기도 하고. 그래서 나도 반말로 한번 해보려고 해. 반모라고 하지, 반모. 영상을, 겟레디를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반말을 쓰다 보니까 약간 사투리가 더 나오네? 이상하게. 빨리 스킨케어부터 발라야 되겠다. 내가 요즘에 마켓컬리를 진짜 많이 보거든. 이거 비건을 쳤는데 요게 있는 거야. 이거를 너무 써보고 싶었거든, 멜릭서. 패키징이 일단 너무 깔끔하게 되게 잘 돼 있어. 일단 뒤에 보면은 100% 비건, all skin type, all gender 이렇게 적혀 있거든. 이런 문구들이라고 해야 되나? 이런 것도 되게 마음에 들고. 근데 써보니까 효과가 막 있고 뭔가 이렇게 진정에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평양냉면 먹는 느낌이었다. 씻고 나서 딱 피부에 처음 쓰는 게 토너잖아. 지금부터 햄버거 먹는, 뭐 그것도 좋아하긴 한데 하여튼 햄버거 먹는 느낌이랑은 다르게 되게 건강한 음식 먹는 느낌. 딱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. 오히려 촉촉해진다기보다는 그냥 싹 닦아내는 느낌? 근데 알코올의 느낌이 전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담백하다 이런 말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. 반말로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더 낮아지는 것 같아. 원래 친구들이랑 그냥 이야기할 때도 진짜 목소리가 이렇거든. 원래부터 저음이기 때문에 뭐 저음에 대해서 뭐 딱히 뭐 다른 생각은 없는데 목소리 이쁜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럽긴 해 사실. 일단 그 다음에 아비브 헐트리프 에센스 요거 써줄게. 일주일 전, 한 10일 전만 해도 여드름이랑 되게 안 좋았거든. 근데 지금 생리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좀 피부가 괜찮단 말이지. 근데 그걸 생각을 해봤더니 변화가 된 게 일단 요거 에센스, 요거 아비브 어성초 에센스 쓰고 있는 거라 내가 클렌징을 바꿨어. 너희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추천해준 게 있단 말이야. 시크릿 머드비누라는 건데 그거랑 그다음에 라노아 비누 중에서 어성초가 들어간 비누 그거를 써보고 있거든. 이거 두 개가 딱 바뀐 이후로 되게 피부가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아. 가려운 것도 없고. 요즘에 내가 스킨케어 관련해서 이렇게 뭔가 보여준 적이 없어가지고 신나게 너무 신나게 떠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마지막에 크림 선크림 바르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거 요즘에 써줘. 아비브랑 스킨케어가 맞을진 몰랐어. 하이드레이팅 워터 프레쉬 크림이라고 나온 게 있는데 이게 모찌모찌한 이런 질감이거든. 되게 쫀득쫀득한 느낌이란 말이지. 그래서 난 이게 나한테 되게 유분감이 많아서 뾰루지 날 줄 알았다? 근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생각보다 내가 원래 바르는 젤크림 타입 같은 것보다는 유분감이 많긴 한데 근데 이 유분감이 전혀 그 기름 끼진 느낌이 아니라 그냥 얼굴에 약간 막만 만들어주는 느낌? 피부가 좀 반딱반딱 예뻐 보이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. 효진이, 효진 동생님께서 만든 걸 내가 그냥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열리자마자 이렇게 만든 거 뭐 무슨 마켓을 한다길래 열리자마자 샀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. 가볍고 아무리 흐려도 선크림은 꼭 바르고 나가야 되니까. 선크림은 내가 요번에 이번 여름에 선크림 헐 비 오네? 아 아예 비가 오구나 지금. 이번에 유독 브랜드 선크림을 되게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것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를 되게 많이 보내주셨었는데 이때까지 써봤던 것 중에서는 나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. 일단 촉촉함의 정도라던가 그 다음에 색감 때문에 살짝 밝아지는 그 느낌, 무기자찬데도 백탁 현상이 없다는 거, 이렇게 세 가지의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선크림 특유의 그 찝찝함이 좀 남을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뾰루지가 나거나 하는 게 없다는 거. 최근에 내가 네일을 오랜만에 젤 네일을 받고 왔는데 요 네일 색깔은 되게 비싼 색깔이야. 요게 구아이 아줄렌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약간 피부 진정 효과를 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. 그래서 그런지 나는 이거 바르고 나서는 전혀 막 찝찝하다 이런 느낌이 없고 이게 무기자차라서 나는 백탁 현상이 조금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되게 없었어. 발랐을 때 그냥 살짝만 좀 밝아지는 느낌? 그냥 하늘 색깔 톤업 크림 바른 느낌?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평소에 얼굴에 뭔가 많이는 안 바르고 싶을 때 커버할 부분 있으면 그냥 컨실러로 커버만 해주고 그렇게 요즘에 많이 나가고 있어. 아, 아까 내가 좋아하는 이유를 또 빼먹었다. 일단 이게 크루얼티 프리야. 요즘에 이런 브랜드들이 좀 국내 브랜드에서 많아져서 난 더 기분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. 난 이런 제품들 모아서 아예 나중에 영상을 만들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떨지 의견을 좀
댓글에 좀 많이 남겨줘. 좀 얼굴이 확실히 좀 아까보다는 밝아진 느낌이 들대. 8월 달에 세일이 많잖아 보통. 특히 올리브영 이런 데서는 8월 맞이해서 여름 세일을 진짜 많이, 여러 가지 제품들이 되게 많이 하더라고. 요 클레어스 선크림도 8월에 올리브영에서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15%인가? 그 정도였던 것 같거든. 괜찮은 순한 무기자차 선크림 찾고 있으면 나는 이거를 추천하고 싶어. 올리브영 가서 진짜 꼭 테스트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. 진정이 잘 되는 그런 스킨케어, 뭐 기초케어 제품들, 뭐 그런 느낌으로 오늘 한번 제품들을 써봤고, 요거는 최근에 이제 한번 까본 립밤인데 이거 질감이 진짜 특이해. 샤베트같이 이렇게 좀 뭔가 부들부들한 느낌? 입술 좀 건조할 때는 밤에도 자기 전에 요거 바르고, 아니면 오늘처럼 지금처럼 준비할 때도 또 발라줘. 루나 롱래스팅 파운데이션 23호. 약간 얘가 옐로우 톤이고, 내가 너무 좋아하는 샤넬 늑댕 요 파운데이션, 요거는 살짝 핑크톤? 이런 느낌이거든.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딱 섞어서 적당히 그냥 내 피부에 뉴트럴하게 맞게, 어정쩡한 요 중간의 느낌으로 맞게 요즘엔 섞어서 써주고 있어. 프라이머 이런 건 안 쓰고 그냥 선크림 위에 바로 그냥 파운데이션 이렇게 바로 발라줘. 나는 그냥 바로 이렇게 두드려줘. 그럼 색깔이 딱 지금 선크림 바른 후에 색감이랑 딱 적당히 맞더라고. 요즘에 내가 제일 관심 많은 것 중에 하나인 MBTI. 요즘에는 누구 만나면 혈액형 묻고 이런 게 아니라 MBTI부터 물어보는 것 같아. 그런 거 아는 거 내가 너무 좋아하거든. 이거를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다시 해봐야지 생각했거든. 이게 내가 한 6년 전? 5년 전? 5년 전에 이걸 했단 말이지.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좀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. 유튜브라는 걸 또 하고 있고 이러니까 뭔가 좀 바뀌었을 것 같기는 해. 그래서 내가 원래 나왔던 거, 6년 전에, 5년 전에 나왔던 거는 INFJ야. INFJ가 나왔었는데 지금 딱 12분을 들이면서 준비하면 될 것 같아. 테스트 키고 1번,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. 너 맞는 것 같아. 나는 말을 일단 진짜 못하거든. 나는 논리적으로 하는 걸 되게 못하는 편이야. 남에게 뭔가 이렇게 설명하는 걸 잘 못해. 그래서 나는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내가 이거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되게 많아. 사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설명을 할 때도 아다르고 어다르게 더 뭔가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.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내가 부족한 걸 많이 느꼈었는데, 그거에 비슷하게 또 뭐 소개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는 편인 것 같아. 먼저 대화를 시작하지 않습니다.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아. 이거는 나 아닌 거. 나는 어색하면 말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야. 어색할수록. 상대방 분께서 뭔가 말을 잘 하시고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편이면 나는 되게 상대적이라서 그에 비해서 되게 좀 조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맞장구만 쳐주는 느낌? 근데 보통은 난 좀 리스너이긴 해. 일단은 컨실러, 요거 에스쁘아 테이핑 컨실러 커버업, 요거를 요즘에 고체 컨실러로 많이 써주거든. 그래서 다음 문제,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돼 있습니다. 전 잘 돼 있는 편인 것 같아. 옷 빼고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. 주목받는 일, 사실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나는 원래는 주목을 받는 걸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, 또 주목을 안 하면 또 굉장히 기분이 뭔가 나중에 들었을 때 왜 그랬지라는 생각도 들어. 컨실러 하나만 더 써줄게. 디어달리아에서 나온 컨실러거든. 샌드라는 컬러의 컨실러인데 이걸로 좀 넓은 부분에 이게 좀 커버가 잘 안 돼서 잠깐만 올려두고. 뭔가 내가 예를 들어서 화제가 됐다고 쳐. 근데 그러면 난 되게 기쁘면서도 너무 좀 불편할 것 같아, 마음이. 좀 이상한 거지 아주 그냥. 레어카인드 앨범 2고 브라운 컬러. 이거 쉐이딩인데 이걸로 좀 오랜만에 쉐이딩을 좀 해줄게. 이 부분 좀 살려주려고 하고 있어. 전체는 막 엄청 막 세게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광대 부분 좀만 들어오고 아이오를 좀만 잡아줄게.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. 아니요. 나는 내가 지나치게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공감하는 거.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 이게 리액션도 너무 커지고
가끔은 이 사람이 내가 리액션을 했을 때 뭐야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자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진짜 많아.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먼저 해볼게. 아이 메이크업은 내가 요즘에 진짜 잘하는 느낌. 누드 드라마 2 이 팔레트를 요즘에 제일 많이 쓰고 있거든. 이 컬러가 너무 좀 붉은기 없고 그냥 이런 컬러로만 뭔가 쓰고 싶어서 쓰다 보니까 이 팔레트가 구성이 너무 괜찮은 거야. 좀 앞으로도 쭉 계속 잘 쓸 것 같아. 일단 여기서 나는 일단 핑크를 써볼까? 요즘에는 잘 안 하는 거긴 한데 사실 핑크톤의 이런 좀 밝은 느낌을 많이 쓰려고 했거든? 좀 어둡게 나오네? 이게 레어카인드 블러셔인데 로지라는 컬러거든. 요거를 써야 되겠다. 아이라이너 그릴 때 쓰는 브러쉬인데 이렇게 두 가지를 일단 섞어가지고 여기 뒷부분에 라인 그리듯이 이렇게 좀 살짝 올려주듯이 그려줘. 이렇게 여기를 안 해주면은 눈이 더 동그래 보여. 그래서 최대한 중간은 안 만지고 앞이랑 뒤만. 이렇게 약간 납작하고 짤똥하게 나온 이런 브러쉬가 있거든. 이 펄이 되게 예뻐. 살짝 누디빛이 더 많이 나는 펄 섀도우인데 얘를 요즘에 눈앞에 딱 발라주는 거 되게 좋아해. 전체적으로 입까지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 앞부분, 여기 앞부분 이렇게 쏙 들어간 여기랑 여기 끝까지 딱 눈동자 중간쯤 이것만 들어가는데도 이게 눈이 뭔가 좀 달라 보이더라고. 확실히 더 밝아 보이는 느낌도 있고 너무 티는 안 나는데 되게 확실히 달라지는 느낌이 있어. 일단 이렇게 포인트 좀 하이라이트를 좀 주고 다시 MBTI를. 재밌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더 낫습니다. 완전. 그러니까 사실 책을 좋아하진 않지만 혼자 집에서 이렇게 나 혼자 뭘 영화를 본다던가 영상, 유튜브 영상 본다던가 이런 게 훨씬 재밌어.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럼.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은 없습니다. 아니요.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흥분을 잘 하는 편인 것 같아. 아, 일단은 펜슬 쓸 건데 이거는 미샤 롱웨어 젤 아이라이너 펜슬이거든. 중간 부분은 진짜 안 건드리고 그냥 뒤랑 그다음에 여기 앞부분 여기만 이렇게 채워줄 거야. 섀도우로 좀 라인을 잡아놨잖아. 딱 그 느낌대로 그려준다는 생각으로 뷰러로. 이 뷰러가 이게 어디 거였지? 미샤 거였나?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뷰러는 요즘에 이거를 계속 써주고 있어. 홀리카홀리카 건데 래쉬 코렉팅 마스카라 하이퍼 컬링인데 이게 약간 치약처럼 생긴 거거든. 안 써보다가 최근에 써봤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.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속눈썹에 퀄리티가 좋지 않은 사람들한테 좀 풍성한 느낌 주거나 컬링력이 되게 고정이 좀 괜찮더라고. 컬링 고정도 괜찮더라고. 근데 컬링 자체가 고정이 되는 거는 에스쁘아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요거는 좀 깔끔하게 풍성하게 보이기 좋은 것 같아. 짱짱하게 이렇게 올라가는. 눈썹은 이거 브로우 스타일러 베네피트 거 요거 2번으로 색깔은 컬러는 2번인데 요걸로 그려줄게.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. 즉흥적인 걸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계획을 짰지만 나는 좀 뭐 오늘 이게 아니면 내일 해버리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잘하는 것 같아. 이거를 꼭 오늘 다 해야 하고 막 물론 그런 일이 있겠지만 일적인 부분에서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지만 그거 아니고서 난 딱히 그런 건 없어. 눈썹 주변에 이런 털 정리를 못해서 눈썹 칼을 좀 가져와야 되겠다. 해야지 하다가 저 까먹고 나와가지고 좀 제대로 화장하고 나갈 때는 해줘야지. 허리 아프다.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. 갖고 댕기면서 쓰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거 투페이스드 프라임드 포어 리스 프라임드 포어 리스 페이스 파우더 이거 이거 너무 예뻐. 이게 내가 핑크색도 있는데 베이지 색깔을 선물로 보내줬거든? 이 베이지 색깔이 확실히 여름에도 더 잘 맞고 내 피부톤에도 더 맞는 것 같아. 핑크는
완전 이게 막 핑크톤은 아닌데 좀 더 화사한 느낌? 그런 느낌이고 이거는 좀 고급진? 그러니까 좀 차분한데 그러니까 좀 자연스러운 느낌은 이게 좀 더 있는 것 같아요. 향도 너무 좋아. 이 샤넬 뷰티 제품들의 향이 너무 좋아요. 디어달리아 제품들이 요즘에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힌스의 그 마트 라인도 진짜 예쁜데 요즘에 그 양대산맥으로 나는 이거 디어달리아 제품 되게 많이 쓰고 있어. 요런 컬러랑 요런 컬러 약간 오렌지 톤들을 요즘에 내가 좀 많이 바르고 그리고 레드 요것도 내가 최근에 그 영상에서 발랐던 컬러인데 요 컬러거든. 디어달리아 보스라는 컬러. 어떤 걸 바를까? 누디한 거 일단 발라놓고 안쪽으로 좀 레드톤 요거 내가 썼다는 거 최근에 요거를 좀 발라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. 오렌지톤의 베이스 느낌의 누디한 건데 뭔가 두껍게 올라온 느낌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얇게 얇은데 좀 촉촉한 느낌도 나면서 감싸준 느낌이 있어 입술에. 딱 그냥 딱 입술에 딱 올라온 느낌이 있어. 그리고 생각보다 픽싱이 좀 빨리 되기 때문에 이렇게 퍼트려주는 것도 원한다면 좀 빨리빨리 해주는 그런 사용감이 드는 립을 느낌. 에스쁘아에서 내가 온라인으로 처음 사본 게 있는데 항상 오프라인으로만 사다가 그러니까 블러셔 이게 너무 쓰고 싶어서 한번 사봤거든. 근데 영상에서는 지금 색감이 조금 더 짙게 나온다. 이걸 쓰기엔 내가 립을 너무 지금 이런 걸 발랐나? 이거 안에가 살짝 펄감이 들어가 있거든. 끝에 이렇게 진짜 살짝 별로 티 안 나지 않나? 잘 모르겠는데? 너무 옅게 발라줬나?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디어달리아 아까 보스 컬러 이거 발라줄게. 이거를 한번 발라줄게. 보스 컬러. 퍼트리면서 발라줘서 약간 이런 느낌? 이건 무슨 말인지 좀 모르겠다. 선택을 보류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. 스스로 정서적으로 매우 완전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. 매우 완전히 되어 있다. 항상 책, 예술 또는 영화 등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 등에 관심이 있습니다. 이제 결과만 남았다. 결과 한번 눌러볼게. 결과. 아 나 진짜 신기하다. 이거 똑같이 나왔어. 나 진짜 똑같이 나왔어. INFJT 똑같이 나왔어. 선의의 옹호자. 내향성이 74%. 확실하게 그냥 내향적이라는 거. 직관형이 76%. 이것도 진짜 몰빵. 바라는 이상형을 꿈꾸는데 절대 게으름을 피우는 법 없으면 인생에서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내가 아끼는 사람들. 꿈. 그리고 음악 이렇게인 것 같거든.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. 이거는 근데 진짜 이거 진짜 맞아. 약속을 절대 일주일에 하나 이상 잡으려고 하지 않아. 다음 주?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 정도 잡는 거? 그 정도? 이렇게 나 혼자만의 시간으로 충전을 딱 하고 거기 가서 좋은 에너지로 노는 걸 좋아하는 거지. 이렇게 휩쓸려가면서 계속 만나고 그런 걸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. 그냥 내가 나를 충전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좋은 생각을 갖고 뭔가 기분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나가서 그거를 그대로 같이 영향을 전해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도 하고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내가 만약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기분이 안 좋다 할 때는 그래서 혼자 있는 편을 더 좋아하는 거지. 친구들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생각이 정리가 됐을 때 내 나름의 결론을 냈을 때 내고 나서 이제 만나서 아 난 사실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. 정말 배터리 충전할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한 순간이야. 그래서 내가 8월 달에 좀 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일단 5년 전과 똑같이 나왔다는 거에 놀랐고 근데 똑같이 뭔가 비슷하게 나올 줄 알았어. 일단 너무 지금 재밌어. 반말이 되게 편한 것 같아. 반말하니까 이게 더 뭔가 솔직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해. 옷을 한번 입고 와야 되겠어. 옷부터 가져올게. 아니면 좀 더 발랄하게 이거? 좀 이렇게 마감 처리는 조금 아쉽긴 한데 그냥 저 연두색 색깔. 옷걸이는 내가 요즘에 잘 차는 것들 두 개 레이어링을 할 건데 호주 브랜드인데 이것도 직구했어.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이거 비슷한 게 있는데 얘가 좀
더 사틴의 느낌이 있더라고. 좀 덜 광이 나는 느낌? 하나를 사버렸어. 레이어드 같게 너무 예쁘더라고. 이거는 카인다 베이비라는 흰색 배경에 흰색 바탕에 장미가 이렇게 골드로 딱 들어가 있어. 이거. 근데 이 두 개의 느낌이 되게 달라. 하나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같이 믿는 게 좋더라. 이것도 같이 사는데 이거는 맨날 끼고 나가. 이거 얘가 댓글로 많이 물어봐준 것 중에 하나인데요. 그래서 난 요즘에 그냥 평소에는 그냥 이거 제일 많이 껴줘. 렌즈. 이거 오렌지 스페니쉬 그레이. 엄청나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색감이 이렇게 오묘하게 예뻐서 딱 진짜 데일리용이야. 이렇게 꼈고요. 결국 이거를 매야 되는 것인가. 이거를... 내가 진짜 아끼는 이 빈티지 백으로. 근데 되게 편할 것 같긴 하다. 이제 이렇게 해서 마스크 끼고 나가면 되겠지? 근데 MBTI도 하는 거 들어주고 봐주고 영상도 봐줘서 너무 고맙고 INFJ로서 이상한 상상 많이 하면서 이 비 오는 날 나가서 데이트 잘 하고 올게. 안녕, 또 보자. 빠이.